자, 지현이는, 지현이 거 이거 낸 건가요? 복화 2의 3이네요. 복화 2의 3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라고요? 오케이. 뭔가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은 묻고 답하기 뭘할 건지 미리 예상해 봤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Okay, 도넛 함수 볼까요? Okay,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도넛. 그래? 얘는 얘는 다 합쳐서 도넛 이며 여기까지 소리는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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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not 그러면 얘가 소리가 뭐라고요? 도우 도우면 얘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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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암 네, 그래요? 네 그럼 얘는 그러면 얘는 네? 그러면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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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이야 도넛? 어?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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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넛 합쳐서 합쳐서 도넛 어디 갔어 갑자기 그러면 아이 왜 이래 이거 갑자기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니? 도 도우 여기까지 소리가 도우면 여기까지 소리는 도 도우 그럼 얘는 응? 아무 소리 안 나죠 너 GH가 아무 소리 안 나는 거 옛날에 배웠어. 에임. 이거 뭔데? Light. 뭐라고?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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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Night. Night. 이게 Night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나. 나야? Night.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에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니가 되나? 어, 니트야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뭔데? 나이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 나이 나이트면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 아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니? 나이 나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니? 그럼 이렇게 합쳐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니? 나이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냐? 아무 소리 안 나잖아. 이건 뭔데? Tight. 이건 뭐니? High. High. 그래서 GH 소리는 안 난다는 거 옛날에 A 레벨, B 레벨 할 때 B 레벨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donut은 무슨 시예요? 이름 치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 수 있는데 몇 개를 원한대요? 한 개를 원한대죠 그래서 나는 도넛 한 개를 원한다는 표현은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하고 있죠 그러면 a donut의 뜻이 뭐니까? 하나의 도넛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나는 뭐, 나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저는 도넛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ant you.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또 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 봅시다. I want to. 자, 여기에서 I want a donut 했듯이 나는 도넛을 원한다죠. 여기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내가, 다 원한다. 이 부분이겠네. 우리말로 내가 원한다가 누가 다 부분이고, 영어로 누가 다 부분은? I want. 여기에 땅콩이네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예요?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a donut. 무엇을 원하니? 나는 도넛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도넛은 합쳐진 말입니다. 도넛은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오케이. 도우는 밀가루 반죽을 도우라고 합니다. 너트는 뭐 땅콩이나 밤이나 이런 견과류, 그래서 간식거리란 뜻이고요. 밀가루로 만든 간식거리란 뜻으로서 도우와 너트를 합쳤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뭐라고요? 도우고요. 땅콩 같은 간식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너. 그래서 합쳐서? 도넛. 도넛은 무슨 신데? 이름신. 이름신데 셀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 내가 뭘 원한다는 표현하는데 그 원하는 물건이 셀 수 있는 거 하나일 수도 있고요,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눈치챘나요 하면서? 오케이, 다음 표현.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퍼플 한번 써볼까요? P-U-R-P-L-E. Okay. I-T-T-Y. Okay. Kitty는, Kitty는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읽어보세요. A baby cat을 뭐라고 부른다? Kitty. Kitty. 그럼 Kitty의 뜻은 뭐다? 작은 고양이. 네. 아기 고양이. 크기입니까? 나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작은 고양이에요? 어린 고양이에요? 어린 고양이. 새끼 고양이, 아기 고양이를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되겠네? 뭐지? 읽어보세요. 퍼피. 그럼 퍼피의 뜻은 뭐다? 뭐라고요? 아기 강아지. 강아지가 아기 개를 얘기하는 거죠. 강아지란 뜻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는 쉬워요. 요즘은 아까랑 똑같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이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하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이게 궁금하면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말로 이것만 궁금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지 바로 되나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건 조금 어려워요. 오케이. 그거는 네가 배우긴 아직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버전으로 할 수 있게요.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에 퍼플에 대한 대답으로써 뭘 넣을 수 있겠다? 그렇죠. 무슨. 너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어떤 아기 고양이를 원하니? 난 보라색 아기 고양이를 원해. 자,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떤 색? 어떤 책? 어떤 영화? 무슨 꽃? 오케이, 어떤 고양이? 오케이, 너는 어떤 고양이를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kitty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a purple kitty. 됐습니까? 너는 어떤 책을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어떤 영화를 원하니 너는? What movie do you want? 어떤 음식을 원하니? What food do you want? 어떤 새끼 고양이를 원하니? What kitty do you want? 됐습니까?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Like 뜻은 뭐야? 좋아하다. Want의 뜻은 뭐야? 원하다. 둘 다 무슨 시야? 하다시죠. 오,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네. 그나저나 키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몇 마리 원한대요? 한 마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I want a purple kitty. 얘를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한번 써볼까요? 예. E. 그 다음에 dinosaur 한번 써볼까요? D-I-N-O-S-A-U-R. 오, 이 어려운 거는 받아놓고 이거는 틀립니까? 어? 어? 발음이 얼 소리로 끝나는 시작하는 것 같은데 a real 그리고 끝 소리가 을 같은데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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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쓴 거는 리얼 리얼 리얼이야 real이야 그러면 뭐야 이 녀석아? L-E-A-R-A-N Real Real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인가요? 다 멸종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Dino 다이노 Dino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Die. 얘는 no. 자,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아? 좀 있으면 뭐라고요? August. August. 얘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 이렇게 어? 응? 싸우 아 그래? 그러면 얘가 싸우면 얘는 아우구스트야? 어? 이게 뭐라고? 어거스트 여기에 뭐 있어? 알파벳 이름 뭐야? A U 여기 뭐 있어 알파벳? A U 이게 발음이 뭐라고? 어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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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소리는? 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냐 Soar 그래서 Dino Dino Soar Dinosaur Dinosaur 오케이 얘는 몇 가지 소리 갖고 있지 두 가지 뭐 E 중에서 여기선 뭐 됐지 E 그래서 얘가 소리가 뭐가 된다 Real Dinosaur 뜻은 이니까 무슨 시구? 이름 시구 셀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마리 이상을 원한다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바꿔볼까요?
나는 공룡들을 원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want real dinosaurs. 오케이, 그렇죠. 나는 진짜 공룡들을 원합니다. I want real dinosaurs. I want real dinosaurs. I want real dinosaurs. 한마디를 원하니까 뭐라 그러고 있다? I want a real dinosau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Mm-hmm.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랜만에 만들어 봅시다.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진짜? 어? 아니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사람이 대답을 집어넣고 물어보냐? 무슨 어떤 공룡 원하는지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너 어떤 공룡을 원하니? 알겠습니까? 네. What dinosaur do you want? What dinosaur do you want? 너는 어떤 공룡을 원하니? What dinosaur do you want? 아까 전에 나는 보라색 아기 고양이를 원한다가 뭐였어? I want a purple kitty. 이거였죠? 네. 얘하고 얘가 무슨 공통점이 있나 본데? 오케이, purple. 무슨 씨? 이름. 어떤 고양이를 원한다고? 보라색 고양이를 원한다고. real 뜻이 뭐야? 진짜?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진짜 공룡. 어떤 공룡? 진짜 공룡. 어떤 고양이? 보라색 고양이. 이 둘 다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니까 어떤 공룡 원하니? 어떤 아기 고양이 원하니? 그래서 어떤 책? 어떤 공룡? What dinosaur? 어떤 아기 고양이? What kitty? Okay, dinosaur, kitty의 공통점? 이름씨. 둘 다 이름씨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 want it. I want it. 난 그걸 원해. What do you want? I want a real dinosaur. What do you want? I want a purple kitty. 됐습니까? 네. I want a real dinosaur. 그다음에 맘 부르겠지 뭐 맘. 그다음에 나는 사탕 좀 먹고 싶어요. I want some candy. C A N 그다음 I. I? 어 캔이 맞는 모양이네. 이야 여기까지 소리가 뭔데? Can 그럼 남아있는 소리는 뭔데? D 소리 누가 내주겠냐? E가 D 소리를 내줄 것 같아? 아니요 D I S E S 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탕 하나는 뭐야? Candy 뜻이 뭐고? 사탕이란 뜻이고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으니까 지금 몇 개의 란 뜻을 가진 썸이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탕 한 개의 형태가 와야 돼? 두 개 이상의 형태가 와야 돼? 두 개 이상? 사탕 하나일 때 이런데 Y로 끝나는 경우에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Y를 뭐로 바꿔 쓴 다음에 똑같은 소리를 내는 자 여기에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I, E 짜리 Q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 이. 그렇다면 이 소리 내는 또 다른 글자가 누구야? 이. 아이의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Y의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짜리.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SE가 아니고요 ES라고요 아기 베이비 아기들 베이비 이렇게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근데 Y라고 해서 무조건 I로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 남자아이들 자 여기는 모음이기 때문인데요 모음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고요 얘는 자음 다음에 y가 왔습니다 자음 다음에 y가 오면 얘는 ies 하는데 모음 자음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What candy? What candy do you want? 선생님 하고 있는 거 여기 뭘 집어넣으면 약간의 사탕이란 답이 나오겠냐 이 말인데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약간의 사탕이 나올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약간의 사탕! 사탕 몇 개! 뭘 집어넣어? 언제 넣을래? 넌 언제 원하니 할래요? 어디 원하니 할래요? 누구 원하니 할래요? 무엇을 원하니 할래요? 어떤 원안이 할래요? 어떻게 원안이 할래요? 왜 원안이 할래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 넣으면 되나요? 아 너는 어떤 원안이 그랬더니 나는 사탕을 원한다 잘 어울리죠? 지금 내가 뭐가 포함된 게 궁금하대 이름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씨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요?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어 무엇 또 하나 남았네. 누구 뭐 무엇하고 또 뭐? 아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행복한 이 이름씨야? 어떤 씨지? 네 이름 뭔데? 너 누구야? 어 너 누구야? 어? 내가 너보고 누구야? 그랬더니 네 이름 가르쳐주네 어? 이건 무엇이니? 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물건의 이름 가르쳐주네 그래서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너 누군데? 이건 무엇인데?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너 누군데? 너 누구야? 야, 쟨 누구니? 쟤 누구야? 저것은 무엇이니? 이름씨는 뭐 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야? 누구?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데 누군지 물어보면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주겠네 어? 딴 거 가르쳐 줘요? 나이 가르쳐 줘요? 쟤 누구야? 그랬더니 11살입니다 이럽니까 너? 어? 누군지 물어보면 뭐 쟤 착해요 쟤 누구야? 아 쟤 착한데요 이럴 거야? 어? 쟤 이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한재우라고 이거 무엇이야? 그랬더니 어? 그거는 어, 얇네요? 두껍네요? 이렇게 얘기하냐? 어? 뭐 직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어? 책이라고 이름 가르쳐 줄거 아니야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고 이름씨는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 어? 쟤는 he고 너는 you고 나는 I고 네가 말할 때 네가 I고 내가 you가 될 거고 어? 저기 여러 명이 지나가면 they가 될 거고 이건 it이 될 거고 이게 두 개 이상 있으면 they가 될 거고 너랑 나랑 we고 예?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되겠냐? 넌 뭘 원하니? 나는 사탕 좀 원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봐요. 야, 넌 뭘 원해? 어, 나 사탕 좀 원해. 어? 내가 이게 궁금하다 그랬다. 이게 궁금하다고. 어, 이게 궁금하다고요. 이게 궁금하다고. 이거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뭐 넣으면 제일 잘 어울리겠냐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andies. 자,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점은 캔디는 셀 수 있는데 some이란 말은 2 이상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뭐 2보다 더 많겠지만 3, 4, 5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1은 절대로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셀 수 있다면 반드시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 학교에서 그 정도는 배웠잖아요. 단수, 복수. 좀 들어봐요? 좀 들어봐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 형태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형태는? 단수, 복수는 알죠? 이름씨, 명사가, 명사라는 말로 들었겠죠. 근데 뭐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가 뭔지는 알고 명사라 그런지 모르겠다. Mom, I want some candies.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좀 원합니다 라는 표현은 I want some ice cream. 크림 써볼까요? C-R-E-A-M.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해야 되죠. 도미닉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은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가? 선생님 아이스크림 우리 엄마가 좀 아이스크림 세 개만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빵은 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빵 빵 셀 수 있지. 케이크는 어때? 케이크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케이크. 어, 케이크는 셀 수 있는데, 케이크는 못 세. 어? 빵은 셀 수 있는데, 브레드는 못 세. 셀 수가 없어. 어, 그러면 빵 한 조각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빵 두 조각. Two pieces of bread. 빵 두 조각. Two pieces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케이크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케이크 몇 조각? Some pieces of cake. Some pieces of cake. Some pieces of cake. 케이크 못 셉니다. 네. Bread, 빵이란 뜻인데 못 셉니다. 네. 아이스크림 못 셉니다. 그래서 세지 못하는 이름씨란 말은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단 얘기야. 그 말은 문장 속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some ice crea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w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It is so hot today. 하면 되겠네, 그치?
엄청 더워요. 계속해서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Want some chocolate 한번 써볼까요? C-H-O-C-O-L-A-T-E.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닙니까? 초콜릿도 셀 수 없는 거야? 초콜릿도 셀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소리? 초코. 얘는 라떼 아니야? 라떼? 라떼. 초코라떼 아니야? 초코라떼. 리트. 뭐 물론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떼라고 발음합니다. 초콜라떼.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써놓고 초콜릿라고 발음하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초콜라떼라고 발음합니다. 됐습니까? 예. 얘는 그럼 뭐가 됐죠? 아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CH 취 된다는 거 말 못하도록 했죠? 얘는 뭐가 되고? 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What do you want? 무슨 시 포함됐어? 이름시. 이름시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요? I want some chocolate.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다음에 다 했네요. 쓰기 시험 다 한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에서는 뭘 틀렸을 것 같아요? 단어에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어? 단어에서 뭘 틀렸을 것 같아요? 어? 문장에서는 몇 개 정도 틀렸을 것 같아? 어? 선생님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 메타인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몇 개 틀렸어요? 다 맞았잖아요. 그것도 모릅니까? 오케이, 보고 했습니다. 예. 퍼펙트. 선생님 이거 테스트 쳤었어요. 예? 뭐?